샌드위치 어때? 꽁치 샌드위치요? 샌드위치 빵 사다가 마가린으로 싹싹싹 해서. 난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어떤 패트 만들어가지고 샌드위치 딱. 그 약간 레몬즙으로 레몬 베이스로 한 약간 상큼한 마요네즈. 그건 싫어했네요. 네. 저도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계란. 그럼 빵 사다가 한번 해볼래? 네. 내 집들인 선물은 정말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 뭐? 보드 게임. 아 저거 선물로 갖고 온 거야? 네. 정말 깜짝 놀랐다. 진짜로. 정말이지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요. 아니 연령대를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7시 다 돼가네. 응? 7시 다 돼가. 벌써요? 어. 제가 이렇게 많이 잤어요? 응. 형, 저 코 골았어요? 응. 계속. 아, 그래요? 아, 나 얼굴이 엉망이지? 야! 그냥 포기하자. 립밤 있니? 아, 나 이럴 때 형이 뭐 들어가는 거 알려주시면 재료 손질 빨리 하겠습니다. 저 지금 뭐 이거 네. 뭐 저 풀어놓을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쫙? 전부다? 그리고 친구야 저거 자 여기다가 그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이걸 씌워서. 불이 왜 꺼졌어? 불이 왜 꺼졌어? 과부하. 놀랍지도 않아. 이제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네. 오, 야 이 도로에다 와. 도로에다 이런 걸 왜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어유. 형 이거 문 열어놓으면 안 되겠어. 어? 이거 봐봐. 모기? 물이 샌다. 어서 세. 욕실? 네. 그래, 욕실. 변기에서? 그런가봐요. 대체 이 집은 뭐가 아니, 문제인 거야? 그런 걸 나와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 오수통도 비우고 그런 걸 하나하나 내 집인데. 내가 일일이 어? 내 손 하나하나 다 가가지고 해야지. 어차피 이 집 같이 쓸 거잖아. 그럴수록 더 해야죠, 선배님.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많은 기분 전달 바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이 나순 내 집 나도. 형이 나 왜 저런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라는 얘기 안 했어? 형이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한 거야. 아, 내가 같이 가자 그랬어. 오, 나왔다. 희원아, 네. 빵 사온 거 그쪽아. 네. 다 자르지 말고 4분의 3만 잘라. 됐어. 우리 그 고기야? 아니, 이거 고등어. 아! 뭐 어떤 거요? 아, 이게 그 고등어 그거구나. 네, 그거. 꽁치. 아, 꽁치야. 나 오늘 이래. 저 올리브 오일 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다가? 어. 우리 저 라면 끓일까? 아 저요. 아하. 후식으로 딱 먹으면 되겠어. 저거 뭐? 저거? 청포도도 후식. 있어. 냄비도? 아 진짜 그거야? 야 근데 이 패드가 너무 큰데? 패드를 조금만 빼야겠다. 냄비도? 물은? 에? 물은? 물. 냄비를 갖고 나야지. 근데 중요한 건 라면이 없어. 빵 칼 있어. 아이 그렇게 자르면 안 되지. 너는
아니 이렇게 해서 아, 그렇게 자르지 말고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아 햄버거처럼 그래. 그죠? 그죠? 완벽. 안 보이지? 네, 안 보여. 안에서. 빵은 몇 개 더 자를까? 아니, 아니, 딱 다섯 개 먹으면 돼. 그리고 여기다가 후추 좀 넣어줘. 후추요? 후춧가루 있잖아, 후춧가루. 후춧가루. 야! 후춧가루. 야! 야, 후추를 와, 정말 난 너무 아니, 나는 이게 그게 많이 이게 뭐야? 이거 후추를 아, 이게 아, 웃기다. 와, 후추 냄새. 이게 뭐야, 후추를. 야, 이거 먹을 수 있겠어, 후추를 이렇게 많이. 이 빵 다 태우고. 아, 다 탔어, 빵. 아우, 이게 뭐야, 빵이. 아우, 이게 뭐야, 후추를. 화생방. 화생방이야. 후추 쏟았어. 한 통을 놨어. 빵에다가? 어. 저 빵. 빵은 많아요. 에이, 이게 다 뭐야? 해가지고 내가 빵 잘라줄 테니까. 아. 진짜 내가 너 좋아하니까 참는 거야. 버터 냄새. 원래 버터 냄새는 다 좋지 않아? 내가 라면 물을 못 마셔. 괜찮아. 밥솥 필요해? 난 그쵸. 아니, 갖고 올까? 아니. 저거 가리고 있을래? 몇 개요? 아니, 가리고 있어봐. 계란도 넣었어. 응. 덜어줄까? 응. 다 섞어. 어떻게 이렇게 전혀 신경을 안 쓸지. 아,
야, 니네 거기서 왜 폼 잡고 있냐? 어? 야, 뭐 하냐? 받아보고 있잖아. 어? 참나. 무슨 거기서 개 폼을 잡고 있어. 야, 이렇게 다 망가뜨려놓고 너는 웃음이 나와? 아, 저는 개 폼 잡고 있어. 야, 후추 한 통에서 절반을 뿌려, 넘게 뿌렸어. 죄송합니다, 형님. 모른 것 같아. 멈칫했어요? 응? 모른 것 같아. 그럼요, 새로운 레시피예요. 그러면은 반찬을 뭐 먹고 가져가야 돼요? 어? 반찬 필요 없죠.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요? 김치만 가져가면 돼. 김치만? 나머지 김치, 김치통 그대로 다 들고 김치만? 가. 나머지 김치, 김치통 그대로 다 들고 가. 김치만? 오케이, 오케이. 세팅해, 세팅해. 김치만,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다. 무, 무. 여기다. 네. 여기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볶음 먹이야? 인생은. 그럼요. 이거는 뭐. 뭐, 네 잘못, 내 잘못도 아니야. 그냥 다 희원이 잘못이니까. 아니 형, 이게 맛있을 거예요. 아, 나는 기대해. 그럼요. 라라라라라. 우리 세대에는 마가린이 일단 70%를 먹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드셔보세요. 야, 얘 진짜 잘한다. 먹어봐봐. 됐어. 접시에 대해서 덜어서 먹게끔 하자. 우리가 만들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맛이 없으면 지들 잘못인 거야. 아,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무조건 비주얼이지. 올해 후추 농사 풍년인지 알겠어, 이거 보면. 어? 이 비주얼을 어떻게 그러면 비린내 절대 안 나. 아,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 이 비주얼을. 중라신. 아, 이거 하려고 지금. 자.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네? 운동하고 왔어요. 아, 바다 보고 왔어요. 이건 뭐야? 스크램블이야? 와우. 계란, 자. 스크램블. 예. 와. 야, 대박. 야, 포크 하나씩 받아. 야, 대박. 찍어야 되겠네. 어? 와, 대박. 아, 이거 셀프로 만들어 먹는. 어, 이거. 패티가 새까만데? 타서 그래, 타서. 탔다고요? 그래. 이거 안 익은 것 같은데? 아니요, 익었을 거예요. 아니야, 익었어요. 아, 익었어? 어. 아내가 보니까 빨간색이야. 아하. 그래서, 아니, 그때는 안 익었는데 지금은 아마 익었을 거야. 물이 없다! 여기 있어요. 친구야. 네. 와서. 네. 라면 세 개만 뜯어. 한꺼번에. 라면 하나가 없는데? 응? 하나가 없다니. 라면 하나 부셔 드셨어요? 빨리 먹자. 어, 아니 먹고 있어. 우리 이거. 그래, 빨리. 일찍 끝낼 테니까. 빨리 먹자. 알았어, 아니 끝나고 이거 해놓고 동시에 맨날 하자, 동시에. 어디가 있어? 배고파. 뭐야?
같이 먹어요. 형 이거 형 이거 하나씩 먹은 다음에 라면을 끓이시죠. 아니 이것만 돼요. 5분이면 돼. 5분. 5분씩이나요? 아니 아니야. 빨리 자 해봐. 아, 라면을 뭐를 아 라면 끓이는 거요? 세 개면 선배님 이 정도 돼요? 그거 모르지. 좋은 거 같은데? 약간 적은 느낌 그쵸? 있어. 야 지금 안 입고도 쟤도 웃기다. 그러니까 쟤도. 내가 얼마나 뒤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계란도 갖다 붓고. 그걸 봤을 텐데 쟤는. 나는 냄비를. 쟤 분명 봤다고. 난 냄비를 네 개를 왔다 갔다 했어. 네 개를. 빨리 먹어. 에이 둘이 뭐 자꾸 먹어요. 아 다 했어 다. 야 희원아. 예? 옆에서 앉아서 분위기 맞춰줘. 빨리. 예. 맛있어? 자, 그럼 저기 먹어, 나 먹어. 맛있어? 뭐? 맛있지? 이게 뭐야? 내가 거기다 후추를 잔뜩 넣어. 안 비리지? 뭐? 근데 안 비려요? 아니, 안 비리다니까. 꽁치 먹어. 맛있지? 맛있지? 왜 울어요? 맛있죠? 맛있다니까. 맛있어. 맛있어 오고 맛있을 수밖에 없어 오고. 맛있다니까. 맛있어. 그래. 맛있다니까. 진짜. 어머, 되게 웃긴다. 왜 맛있지? 맛있다니까. 내가 이태리 뽕네프 역 그 사거리에서 맛있죠? 어. 한 2년 7개월 하다 왔어. 그 잡내의 비결은 강한 레몬 그리고 과도한 희원이의 후추 투하. 한 통.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린으로 살짝 올리브유로 튀긴 다음에 마가린으로 살짝 해서 뚜껑을 달아서 5분간 로스팅을 했지. 그러니까 촉촉함이 물기가 스며들면서 혀를 노곤하게 해주는. 야, 희원아. 네? 넌 처먹지 마. 그리고 소스 있지요. 네. 그거는 친구가 직접 개발했어, 진짜로. 그 친구가 만들었어. 잘하네. 야, 다행이네. 잘 됐나 봐요. 아, 우와. 한 방 우여곡절, 우여곡절 있었는데. 한 방 터뜨렸어. 약간 소고기 같아. 응? 홍치가 소고기 같아. 야, 이거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그치? 근데, 어우, 나 배가 안 고픈데. 다 먹었네. 내가 아까 후추 쏟을 때 웃었지? 응? 아니, 웃을 수가 없었어. 그치? 너무 눈이 매워갖고. 그지? 야, 근데 니네 아까 바깥에 저기 바다 보고 뭐 한 거냐? 라면 먹었어. 아, 그래? 라면 먹는데 왜 이렇게 폼잡고 먹어? 비밀이에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나 했어요, 둘이. 아니, 너 어떻게 안 보이게 먹었지? 진짜 몰랐어? 아, 진짜 저도. 바다 보고 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쟤 뭐 폼 잡고 있냐 때 그랬지. 그리고 우리 싹 치웠어. 도로 갖다 놔도 모르더라고. 아 다 먹고 치운 거야? 응. 그래도 몰라. 관심이 없는 거지 지금. 나 친구는 알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라면이 하나 없지 그러더라고.